아버지가 5년 전, 6년 전에 내가 직업에 손이 끊겼어요. 직업.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는 그 세월이 이제는 직장하고의 이제 이별을 하셨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말하면 60세부터 아버지가 그 무렵 정도에 내가 이제는 집에서 조금 있기 시작한 세월이 그때부터 어느덧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 그래요? 왜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지금 이별 아닌 이별을 내 마음속에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걸로 들어오는데 이별을 하지도 못하고 하고는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안 하자니 내가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숨이 막혀버릴 것 같고 내 마누라를 너무나도 보는 세월이 정말로 죽기보다도 싫을 만큼의 지금 마지못해서 사는 세월이 됐고 내 집인데도 어느 때는 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만큼의 바깥에서 맴돌면서 맴도는 삶을 지금 살고 있노라 지금 그래요. 그리고 눈치 아닌 눈치를 왜 이렇게 주냐는 거야. 너 당신 가서 돈 바깥에 가서 돈안 벌어와?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나마 아버지가 바깥에서 돈 벌어올 때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엄마의 마음을 읽어보면 아버지를 못 잡아먹어서 지금 너무나도 안달이 나 있는 형국이고 달달달달아 볶아서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바깥에 가서 돈을 벌어 와라라는 소리가 지금 들린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7년 되셨나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적인 세월이 너무 아버지를 압박하는 게 6년, 7년 정도부터 아버지한테 달달달달 볶고 이 엄마가 변하기 시작한 지가 그때부터 세월이 됐다, 지금 그러셔. 응? 근데 10년 전, 8년 전그 무렵에 분명히 아빠가 실패수를 봤다는데 엄마가 실패를 본 거야, 아버지가 실패를 본 거야. 응? 어떤 실패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남한테 뭐 금전이나 뭐 큰돈이 나갈 일이 분명히 있었다. 지금 그래. 응? 10년 전이요? 7, 8년 전. 그럼 10년 전이 넘, 그뭐 왜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아버지 실수로 인해서 도장을 잘못 찍었던 누구한테 뭐를 잘못해줬던 보증을 서줬던 뭐를 했던 간에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네 집이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버지를 지금 개무시하기 시작한 지가 그 무렵부터 됐다. 지금 그래. 아버지를 신랑의 취급을 안 한다고. 응? 말을 해줘야 내가 알거 아니야. 우리가 둘이 사업을 해가지고 요식업 해서 돈좀 벌었어요. 그래서 그돈좀 벌었는데 주위에서 자꾸 권하고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펜션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몇년 지나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땅판 사람 형제들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근데 판 사람 그 앞으로는 명의가 돼 있던 건데 형제들이 또 소송을 걸었어요. 복잡한 일인데 결국은 재판에서 패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그 세월이 그때부터 되면서 그때 아버지가 실패를 보시면서 이 엄마가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나 아버지의 능력이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지금 면박 아닌 면박, 그리고 눈빛 아닌 눈빛을 안 주고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 지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 집에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남 눈이 아닌 남처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나가고 집사람이 바깥에 나가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 마냥 지금 냉랭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별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지금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래.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대요. 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10년 전부터 아버지의 선택을 잘못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뒤바뀌면서 우리 집 가정이 뒤바뀌면서 지금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찰창 속에 갇혀있는 형국이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그 12년 전에 아버지네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 상을 당한 적이 있다. 응? 12년 전에요? 응. 아무도 안 계시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그때 분명히 그러면 또 하나만 물어보면 12년 전에 아버지의 시대 아버지 쪽에 어느 분의 집을 그 산소를 이장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산소가 있었는데 큰 집이죠. 근데 그 큰 집 조카, 그러니까 동생들이, 동생들이, 이거, 옛날에 뭐 쓴 게 남의 땅으로 몰렸어요. 원래 이 땅이 여기 땅인데, 이쪽으로 뒤져갖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낙골당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묻었대요. 난. 그러니까, 네. 그 12년 전에 아버지네 집을, 아버지 집에 묘를 다 이장을 하면서, 진짜로 아버지 집은, 조상의 바람이 진짜로 난 집이에요. 근데 그거는 12년 전이 아닌데요. 어찌 됐든 간에 네. 그 위로 봤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네 그 바람이 불면서 그 타격을 누가 보느냐. 아버지가 오리지널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식구들 사이에 분쟁이 나고 아버지하고 내 집사람하고의 분명히 분쟁 아닌 분쟁이 분명히 났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부분적인 거를 아버지가 진작에 이 답답함과 고지식함으로 인해서 조금 그거를 좀 탈퇴해서 좀 빨리 회전이 돌아서 좀 알아가면서 조금 방법을 찾아갔더라면 아버지 인생이 지금 외톨이 아닌 외톨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그거는 없지 않았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아버지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집사람이 아버지 밥을 안 차려줘? 제가 해요. 제가 살림 먹어. 그렇죠. 예. 그리고 아내가 바깥에서 바깥 생활을 많이 누리고 사시는 거 아세요? 응? 잘 몰라요. 그건 몰라요. 예. 그냥 아버지가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사시는 거야. 그리고 부인은 그냥 알바한다고 잠깐 나가고. 왜 그러냐면 바깥 생활에 이미 젖어 있으신 분이시고 아버지는 이미 안에서 밥을 받아 먹고 사셔야 되는 분이신데 아버지가 역할이 바뀌면서 내 밥은 내가 챙겨 먹고 그냥 살림하면서 집사람이 오면은 집사람까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이 정도까지 될 정도로 왜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나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내비뒀어? 타이밍이 늦었어요. 타이밍이 늦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짧으신 삶 그 생각도 문제였고 너무 고지식하시고 너무 유도리가 없으시고 내 주장이라는 거는 1%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그런 삶을 지금 날까지 살아온 게 내 집사람이 아버지 그 성격이 너무나도 이제는 치가 떨릴 정도로 싫대요. 어? 그 소리 안 들어보셨어? 그냥 너무 무능력한 게 싫대. 응? 어쩔 때는 내 아내가 그냥
그냥 어느 때는 안 들어왔으면 싶을 정도로 아버지한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어요. 응?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면 할수록 내가 실패를 보다 보니까 내 성격이 그렇게 너무, 응? 너무 그리고 너무 좋아되는 거에 주눅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달달다 볶는데 그 듣고 있는 사람은 그 한두 번 가지고도 물론 싸워도 봤지. 어? 왜 안 싸워봤겠어요? 싸웠지. 근데 너무 좋아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성격이 주눅이 들어버리고 위축이 돼버리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의견이라는 조차도 없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판단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마누라가 귀가 더 펴버렸고 더 큰 소리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버린 게 어느덧 12년, 15년 그 무렵이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망을 못 줘서 아버지 미안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미 뭘 가지고 아버지가 형편이 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집에서 바깥에 나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아버지 지금은 바깥에 가서 돈 벌 자신이 없어요. 응? 벌써 딴 데 가서 돈을 벌려고 마음 먹으면 겁부터 먹어. 응? 그렇지는 않는데 겁부터 먹는다고. 그래요? 겁부터 먹는다고요. 그리고 이미 내가 어디에 가서 자리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이미 많이 축소가 돼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이거 잡아주세요, 아버지. 이미 산소에 바람이 난 것도 잡아주셔야 되고 이미 작년 수전, 재작년 3년 그 무렵부터 아버지의 분명히 상문이 껴있는 것도 사실이고 3년 안짝으로 아버지 내가 분명히 지인이 아니라 먼 친척이 됐던 간에 아버지 그 주력으로 인해서 이제 저기 집사람 쪽을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쪽하고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줄줄이 초상이 분명히 났다.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안짝, 2년 안짝, 3년 안짝으로 가신 분들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거기에서 더 기운 내서 길을 못 피고 있었던 것도 맞다. 지금 그러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하시면 바깥에서 바깥 생활 좀 해봐. 아버지 바깥 생활을 해보시고 내 아내는 바꿔볼 생각이 전혀 없으시대요. 이미 성격이나 뭐 그렇게 바꿔볼 생각도 없으시다고 그래.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러셨던 분이 아니시었다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서 계속 실패를 보시면서 엄마도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만 네. 더 아버지가 눈 감고 네. 귀 닫고 입 닫고 네. 3년만 더 고생을 하세요. 3년만 고생하시고 나면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다 낫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아버지 지금 사는 집이 네. 괜찮아요? 집이 괜찮다는 거는 어떤 걸? 이 집 들어가서 괜찮았냐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가고 나서도 안 좋았어요. 나는 이 집을 더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더 말수도 줄어들었고
더 싸움이라는 것도 많아졌을 것이고, 각방 아닌 각방 쓰는 것 마냥 그렇게, 어? 각자 너는 너, 나는 나대로 더 그렇게 사는 걸로 들어와. 이 집 들어가서도 썩 좋지를 않았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응? 그니까, 아버지 집은 너무 골수가 깊어요. 진짜 점을 봤을 때, 그냥 한두 해에 벌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길게, 긴 시간 사이에 너무 벌어진 게 무거워버렸다고 그래야 되지. 그러면서 조금 이제는 그 이런 환경에 무덤덤하게 묻혀가면서 사시는 거야. 근데 순간순간에 아버지가 답답함이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 자고 나면 또 내일 자고 모레 자고 나면 더 그게 묵은 것처럼 더 답답함이 더 깊어지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내 마음에서 튕겨져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그러니까 순간에 열이 받고 순간에 짜증이 나면 바깥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조금 바람도 쐬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작년 수전부터 몸이 안 좋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아버지 작년에 분명히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을 일이 있었다 지금 그러시는데. 응? 맞나요? 네. 뭐예요? 전립선 안 검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작년부터 아버지가 내 몸에 병이라는 게 들어와서 분명히 치료를 받을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더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았을 거예요. 어디 가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슬럼프가 왔을 거야. 그러니까 3년만. 네. 나 죽었어요 하고선 그냥 버티고 있어. 그러고 나면 두 분 사이가 멀어졌던 게 조금은 그 기운이 바뀌어요. 아마 작년까지 최악이었을 거예요. 작년까지는 최악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시기를 조금 이제는 무마가 됐어. 시기가 이제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부터는 그래도 이 시기가 좀 바뀌면서 아버지한테 변화가 온다라는 거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잘 넘기고 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요즘에 그냥 어디 갈 데 있으면 그냥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랬잖아. 엄마가 들어오면 아버지는 나가고 싶고. 그리고 또 너무 내가 집에서 그렇게 있는 게 내 마누라가 나를 그렇게 개무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에 아버지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버틸 수가 없는 삶을 지금 날까지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용기 갖고 2년만 더 고생을 하세요. 알았지?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응?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작년 수전부터 아버지는 분명히 내 몸에 병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때 그게 지금까지 내년까지 아마. 그리고 아버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잠깐 나오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어디 가냐 그러고. 그럼 뭐 그러니까는 여기 오는 과정에도 그냥 이렇게 옷차려입고 오면은 어디가 의심을 하니까 여기 오는 길에 제가 자전거 타고 왔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자꾸 그림자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오니까. 집에서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게 어디가? 뭐해? 항상 그런 그 감시하는 듯한 그런. 때로는 제가 본인이
또 많이 의심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년만 더 고생을 해요. 해놓고 나면. 그렇다고 지금 아버지 마음은 이별을 하고 싶지만, 이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그렇게 먹은 거지 내 행동하고는 전혀 틀린다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조금만 버티고 나면 조금 그 온기가 바뀌면서 그때에는 내가 어느 정도는 숨통이 좀 튀겠다라는 생각, 지금 그렇게 내 점사가 나와.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잘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자리를 잡지는 않았겠죠? 그래요? 오케이. 네, 예, 예. 예.